질문 장전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거운 재작년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30년이 지나도 겨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국민 겨울송, 하얀 겨울의 주인공 미스터 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 예. 아 근데 메리 네네.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를 단어를 쓸 수 있는 날 방송을 한 게 언제적인가 싶어요. 아, 그렇죠. 저희들도 오랜만인 것 예. 같아요. 아 저희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네. 예 진짜 귀한 날이죠. 두 분 다 아까도 뭐 상렬이도 이야기했지만 하얀 겨울하면 특히 이 디셈버 12월에 진짜 갑상선 산타 아닙니까? 한 분은 루돌 골프 예. 한 분은 산타. 예예. 예. 일단은 예 우리 저 민규 씨 본인 소개 좀 예. 예 여러분들 만나려고 저 밑에 울산에서부터 구미 거쳐서 5시간 달려온 미스터 트이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네 아니 지금 요즘 그 울산에 살고 네네. 있어가지고요. 예, 예. 네, 일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울산에서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 그럼 박선우 씨 인사해주세요. 저는 가까운 데 살아요. 한남동에서 왔고요. 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근데 아니 두 분 다 저기 뭐 사석에서 이제 저 우리 저 선우 씨 같은 경우는 뵙고 민규 씨는 예전서부터 이제 인연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이제 그랬죠.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네네. 인연을 이제 땡겨 쓰게 됐는데 예. 야, 목소리가 두 분 다 진짜 좋으시네. 아, 감사합니다. 뭐 지상렬 씨 목소리에 비하면은 뭐 어우, 진짜 목소리 닭이죠, 진짜 좋으신데. 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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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인생 마일리지 이제 따지다 보니까 세 명 다 70개예요. 네. 네. 아 최재익님 예 문자 왔습니다. 선우 씨, 네 미스터 오빠들이다. 나이는 저만 먹었나 봐요. 여전히 멋있게 멋있기 있기 없기. 아, 부끄럽네요. 민규 씨. 아, 예전에 미스터 투가 막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은 미리 야자도 빠지고 쫓아다녔는데 정말 반가워요. 오늘 두 분 보니 여고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끝나고 분식집에서 봬요. 네. 이호연 씨 문자 왔습니다. 네. 대학교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최애곡이에요. 하얀 겨울이네요. 네. 미스터투 출연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뭐, 아, 크리스마스 네. 선물이네요. 네네. 네. 네.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야, 그나저나 그 오늘 오전에 그 네. 민규 씨는 뭐 울산에서 오면서 네. 봤겠지만 하늘에서 오늘 솜사탕 좀 많이 내렸어요.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야,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라디오 생방을 하고 야,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완전히 뭐는 퍼펙트한 데인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영어들을 많이 쓰시네요. 야. 네. 아, 지상열 씨 앞에 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잉글리시가 나오네요. 마우스로. 발음이 뭐 저기 트럼프인데 네, 뭐 아, 좋은데요 발음. 아, 예. G.O.D. 예, 예. 야, 그나저나 예. 이게 예. 저희도 이제 예. 그 뭐 나이 얘기하기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한테 좀 송구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예. 54세 나이 먹고 크리스마스 하니까 뭐 아니 크리스마스 맞이하니까 좀 어때요? 뭐 하셨어요?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그 때 그런 감성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어요? 네. 온도 차이가 일단 우리는 그 어릴 때는 주변만 돌아다녀도 캐롤이 참 많이 들렸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광경은 찾아보기 힘들죠. 맞아, 네. 그게 서운해. 어디 가면 네, 뭐 징글벨 무조건 네네네.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일단 잔거부터 확인해요. 얼마가 잔거. 남았나. 네네. 그러니까 관심이 안 쓰이더라고요. 아, 잔거가 요즘에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울산으로 따블 뛰지. 아, 그러죠, 그러죠. 아니, 울산에서. 살짝 뭐, 뛰어요, 살짝. 아니, 네. 그러면 울산에서 뭐, 저 민규 씨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네. 5월 서부터 이제 그 울산 경주 포항 이 네. 3개 해오름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홍보 영상도 찍었고요. 네네. 네네 뭐
쿨의 김성수 씨랑 RF 이성욱 씨랑 뭐 밑에 쪽에 이제 문화관광 관련해서 네네네.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누구한테 쫓기는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좋은 선글라스를 쓰고 왔었는데 괜찮은가요? 아니 멋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얘기하지만 아 진짜 연예인이다 이 느낌이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저 이 패션 쪽에는 민규 씨가 좀 일가견이 있죠. 아예 선우 씨도 뭐 만만치 않아요. 괜찮아요. 예예. 예. 네, 뭐 그냥 사는 거지. 아니 근데 그 두 분 다 그냥 그 어떤 이야기를 그 메이드 안 해도 그 사운드 자체가 그냥 재밌네. 그런 사람들 있죠. 예. 네. 그냥 타고 났네. 재밌어요 목소리가. 아니 민규 씨 늘 네. 저하고 둘이 있으면 이제 티격태격 예전부터 그랬는데 아 뭐 항상 아이디어도 넘쳐나고 재밌어요. 네. 네. 일생의 유튜브 같은 네, 그런 거죠. 아 저 클럼도 생각납니다. 영경환도. 아 그렇죠, 그렇죠. 두 분들도 네 맞습니다. 정미선님이 예 문자 줬습니다. 네네. 예 선우 씨. 네. 미스터 2가 나왔네요. 대박. 겨울 연금송. 예 학창 시절부터 겨울하면 이 노래였는데 겨울마다 두 분한테. 저작권료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야, 아니 진짜 궁금해. 거의 이거 저 국민연금이거든. 아,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저작권료는요. 작사 작곡가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어, 이거 메이드 저기 윤일상 작곡가가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동석 씨라고요. 네네. 지금 일본에서 작곡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저작권료는 아니고 그 이제 실연료 부분하고 네. 저는 이제 뭐 민규 씨도 곡을 썼었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곡 썼던 것들의 저작료가 나오죠. 어허. 여기에서 그래도 겨울 되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역시 실연료하고 뭐 저작권료가 조금 들어오니까. 네네. 네. 한 6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60만 원. 이걸 얘기해줘. 좀 진짜 사람들은 뭐 6억씩 6천만 들어오면 60만 원 그것도 3개월에 정산 받아가지고. 1년에 60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실연료가 3개월에 정산 받아서. 그래? 응. 하얀게 올게. 야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왜 나는 왜 그거보다 안 나오지? 너 그거밖에 안 나왔어? 아니 아니 반 시간 거 아니에요? 전화해야 되겠다. 아니야. 알아봐 다시. 아 60 받았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뭐가 있어요 선우 씨는? 내 것까지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일로 들어가나 보다. 괜히 얘기했는데 그거? 아, 이민규한테 다 들어가는 거네. 그러네. 아, 미스터 프로 해놨거든요. 아 그랬어? 어 그랬어. 표정 안 좋아진다. 오, 야, 몇 년째 받은 거예요? 저 꽤 받았어요. 야, 이거 몇백 되겠는데 정산하면? 야, 뭐 적금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네, 진짜. 어, 야. 자, 그 미스터의 하얀 겨울이 이제 올해로 와 30주년을 이제 맞았어요. 예, 아직도 이제 겨울 되면 지금도 뭐 엄청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30년이 이제 흘렀는데. 이렇게 오래 롱타임으로 사랑받게 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저희 처음에 이제 앨범을 준비할 때 저희 네. 사장님이 저희 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분도 자신 없으셨어요. 저희를 보고. 그래서 만약에 니그들이 안 되면 저 연습실 민규 니가 갖고 사장실을 니가 가져라 선우야. 아. 나는 갈란다. 아. 근데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게 잘못되면 갈란다. 거기가 쇠봉 아닙니까? 아니요. 해외 도피한다. 급전을 많이 썼으니까. 해외를 뜬다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 저희 하기 전에 이제 앨범들을 많이 제작하셨는데 빚을 좀 많이 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 알아. 그랬다가 무슨 이제 얘기인 줄 알아. 저희 앨범이 망하면 이 바닥을 떠날 거라고 하셨죠.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이게 앨범을 내고 그때가 10월 아까 이제 제가 대본 보고 알았는데 네네. 93년도 10월 16일 날 우리가 정식으로 발매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던 게 바로 일주일 후였던 것 같아요. 바로 터진 거예요. 네, 예, 일주일 후부터 막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찾기 시작하고 엄청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이제 집 앞에
이제 팬들이. 팬들이.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 오, 뭐 죄진 줄 알았어. 어, 갑자기 무대 이름 올려가지고. 왜 사장님도 또 그런 얘기를 했고 난 떠날 거라고. 뭐 어머니 친구분부터 모르는 분들까지 전부 다 와 계시더라고. 학생들까지. 아이가. 오. 이게 잘 되니까 진짜 사돈의 8천까지 연락이 온다. 그런 그렇지, 시절이 그렇지. 있었죠. 예. 잠깐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93년도 이제 그 10월 얘기를 했었고 그 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음반 던진 거거든요. 근데 터졌는데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뭐 따로따로 활동하다가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분이 내시업이? 이제 제가 먼저 그 회사에 오디션을 보고 들어갔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을 때 혼자서 이제 연습실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 오전 한 11시경인가 이민규 씨가 오디션을 보러 회사로 온 거예요. 야, 그걸 다 기억하는구나. 아 예예. 예. 그게 네네. 이제 정장 입고 갔어요. 예,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네네. 저는 이제 대학생 때라 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게 똑똑하길래 이제 들어와서 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제 오디션을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작곡가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그냥 저도 연습생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민규 씨한테 이제 아 그러면 뭐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이나 풀라고 제가 이제 반주를 해준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이민규 씨가 김민종의 또 다른 만남을 네. 어허 마음 울적해진 그거 부르셨어요. 나는 완전 긴장하고 목 다 뒤집어지고 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해서. 제가 반주를 해주는데 노래를 하는데 고음 부분에서 뭐 이제 흔히 많이들 얘기하죠. 독수리기가 날아간다고 계속 이렇게 음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네. 야 이렇게 해서 오디션 어떻게 보지 이제 속으로 가서. 아 진짜. 힘을 좀 빼고 부르라고 내가 이제 막 그랬더니 막 그러고도 와중에. 이제 진짜 작곡가 형님이 오디션 보는 형님이 이제 오셨죠. 뭐해? 뭐해 새끼야? 그러길래 아니 저기 오디션 보러 오셨길래 목 풀어준다고 반주해주고 있었다. 그랬다가 이제 얘는 제가 작곡가인 줄 알았고 아니 제가 야자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야전 잠바에다가 그렇지 선생님인지 알지 반말하니까 당연히 선생님인지 알지 누가 그렇지 얘, 선상님인지 그리고 쟤는 그 반말은 안 했어 당시에 약간 노안이었거든 얼굴이 썩 젊은 얼굴 아니었었어요. 그때 얼굴이야 지금이 지금 얼굴이 똑같잖아. 그때 얼굴이야. 그래 그런 내가 당연히 속지. 깜짝 놀랐지. 그러다가 연습하면서 연습실이 이제 좀 빈약하니까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가수들이 많지도 않았고 달랑 둘이 있었으니까. 근데 연습실은 이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노래를 한 곡 갖고 둘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다가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때 주영훈 씨 뭐 이제 윤일상 씨 이런 분들이 저희 앨범으로 이제 작곡 데뷔를 다 하셨거든요. 이경섭 씨. 이경섭 씨. 경섭이 형. 그런데 자꾸 둘이서 노래를 하니까 주영훈 씨가 이제 바람을 넣었죠. 니네 둘이 해라. 그리고 이름도 사실 주영훈 씨가 지었어요. 미스터투. 네. 아 잘 지었어.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남자 아니, 둘이라고. 미스터투를 딱 쳐서 당시에 주영훈 씨가 미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술 먹고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미스터투를 해서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영어인 줄 알고 사전 봤더니 그런 영어는 없어요. 지금도 미스터트 검색하면 이상한 자동차가 튀어나와요. 그래. 아, 영훈이 형 그때 아, 사람 좋지. 아, 영훈이 형 좋죠. 예, 예. 아, 미스터트. 야, 잠깐만요. 예, 하얀결 이제 이후에도 그 누구나 뭐 들으면 아는 노래들 미스터트 노래가 또 많이 있죠. 예, 1908번님이 문자를 줬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히트곡은 저거였죠. 난단지 나일. 그렇죠. 네, 민규 씨하고. 네. 민규 씨가 뭐 여기 지금 뭐 떠 있는데. 예. 난단지 나일뿐 맞아. 카세트 플레이어에 담아서 듣던 추억이 있어. 하얀 겨울이 제일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한 댄스고 난단지 나일뿐. 그렇죠. 윤일상 네. 씨가 작업했던 곡이고요. 맞아요. 아 한서준.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이거. 그런 말이 하나 있지. 맞아. 얘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baby. 자 한마디 하시죠. 그다음에 난데? 그러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듣고 싶은 그런 말이 하나 있지.
야. 가사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30년 아. 전 노래. 3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뭐 그 무대에서 같이 이제 저 춤추시는 분들이 한 20명 이상 올라오셨다고 기억납니까? 예, 이, 댄서들이 이거 할 때 아 춤췄었죠. MBC, KBS, SBS 무용단들이셨을 거예요. 저희 전속이 맞아. 아니고 아, 방송국에 아~ 계신 그 무용단 네. 분들이 예. 많이 올라오셨었죠. MBC는 이제 설도윤 형이 예. 예, 예. 설도윤 선배님을 아시네요. 어, 그럼요, 그럼요. 예예예. 아~ 예, 예. 그리고 그 이 집의 텅빈 객석 예, 예. 아 그거요. 생각납니까? 네네네. 좀 들어보죠. 하지만 너는 오, 멀어져간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야. 나 이제는 사랑할 거지 버릴 수가 없는 야, 걸 진짜 좋다. 너를 위한 노래를. 두 분 오늘 저 뵈니까 지금 뭐 다들 이 방송 듣는 분들 진짜 혼자 운전대 잡으신 분들은 예 수분 좀 터질 거예요. 양쪽 눈에서 아리수 좀 나오겠는데. 와 근데 이거를 야. 여기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아, 상렬이도 오늘 개인적으로 참 두 분 뵈면서 야 상렬이도 그럭저럭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왜요? 왜죠? 아니 그냥 두 분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저도 오늘 야. 뭐 지상현 씨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주도 한 잔씩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봤잖아요. 예, 예. 변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하죠. 저 미안해요. 참 전화번호가 017이더라고 내 저장된 게. 거저 010이나 받아야 되겠다 오늘. 아니 나 순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인간극장 보는 기분이야. 야 셋이 이렇게 저기 뭐야 나이 합쳐보니까 얼추 200살이네 200살까지는 아니고 자 이쯤에서 예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민규씨 네 네 네. 여기요 있습니다 네네네 이젠 서로 아. 이렇게 뭘 자꾸 챙겨줘야 돼 좀 알아서 치고 나와요 깜빡깜빡해서 불쌍해 보이잖아 네 초록 검색창에 하얀 겨울 네 글자를 검색하면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1993년에 나왔는데요 몇 월 며칠에 나왔을까요 아까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네. 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요 맥도날땡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뭐 힌트 없나요? 요거 초록창을 찾아보면 된대요 아 그리고 하프는 넘어가요 보름은 넘어갔어 예, 몇 월 며칠인지 예 검색해서 예 보내주십시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크리스마스 특집 뜨거운 인터뷰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국민 겨울송 하얀 겨울의 주인공이죠. 미스터2 이민규 박선우 두 친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 아까 그 살펴본 하얀 겨울 텅 빈 객석 그 이후에 미스터2 활동은 이제 아주 그 길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 왜 접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접었다기보다도 네네. 접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접거론이에요? 왜냐면 아, 어쩔 수 없이 접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 미스터2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네네. 됐단 말이죠. 어, 됐어. 그러니까 도피하시려다가 네네. 정착하시다가 어 되나 보다 하고 이 집을 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접었어요. 그다음부터 저희를 어허. 예, 접힌 거죠. 그래서 아니면 네네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집이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예예 괜찮았는데 이게 텅 빈 계획서 네네 제목을 잘못 정했죠. 아 간판 따라가 이게 맞아 맞아 이 집 앨범이 우리가 이제 텅 빈 계획서를 타이틀로 했었고요. 두 번째 곡이 내가 가야 할 길. 야, 약간 좀 새드한데. 그러니까 잘 되고 있을 때 하얀 겨울이라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텅 벼버리더니 각자 갔었죠. 자기 갈 길. 아, 이게 제목 따라간다고 가수들이. 근데 저희가 뭐 그때 뭐 해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는 게 네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시켜준 거죠 저희를. 예전에는 그 신문이나 일간지에 한번 나면은 그냥 그거로 다 팩트로 알고 있으니까. 예예. 예. 아 민규 씨는 저도 알고 있지만 2019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가수 겸 배우로 이제 활동을 했죠. 배우는 아니고요. 가수로만. 아니 근데 선우 씨 같은 경우에도 민규 씨 뭐 아 뭐 한참 뭐 배우고 한다고 나 그거 한참 드라마에서도 보고. 민규 씨는. 계속 변함이 없어요. 음악만 계속했어요. 네. 연기하는 거 좀 어색해하고 네네. 사실 뭐 연기도 잘하는데 네네. 되게 불편해하더라고 연기하는 거. 아니 연기가 안 돼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좋아서. 아 근데 잘할 줄 아는데요. 예전에 그 저희 SBS 예전에 그 좋은 친구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박선호 씨하고 연기하는 거 있었는데 와 저는 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완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하. 모르겠어요 당시. 여자 연기자가 이영자 씨였는데 스토리가 좀 로맨틱해서 이게 안 어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다음부터 연기 안 해요. 아, 선우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선우 씨 잘하죠. 잘하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선우 씨? 아 그럼요. 저는 이제 배우로 전업하고 계속 네. 배우 활동을 했죠. 영화 찍고 뮤지컬하고 네. 드라마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차장 검사 역할로 네네. 했었고요. 두 분 다 목소리가 좋아서 왜냐면 연기할 때 이 오디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근데 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소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 목소리 좋은데 네. 얼굴이 안 따라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우즈벡이는 끝난 거예요. 마무리. 아 그럼 우즈벡에서는 어떻게 예 클로징 된 거예요? 그 가수로 활동했다고요. 아니 그래도 그럼 우즈벡 그 말로 낸 거예요? 뭐 어떻게 예, 된 거예요?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즈벡 언어로 바흐트라 볼라무스라는 우즈벡 막 아름다운 아가씨. 네네. 그래서 우즈벡에서 되게 유명한 여자 가수하고 듀엣으로 발매를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얼마나요? 한 1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성적표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되게 젊은 사람으로 인지를 했었고 네네. 잘생긴 한국인으로 봤었고 아이돌인 줄 알았죠. 동안이니까 잘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중간에 껴가지고 예. 예. 더 연장이 안 됐어요. 또 그 우즈벡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인포로는 뭐 저 먹는 거 이 먹거리들이 네. 저 대한민국이랑 잘 맞는다고.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안 그래요? 느끼해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뭐가 유명해요 우즈벡은 푸드가? 볶음밥 같은 건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갑자기 물어보시 생각이 안 나네. 그 기름 많이 넣어가지고 플로우라고 그래서 네. 말고기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는데요. 네네. 남자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걸 많이 먹어요. 말고기가. 근데 전 그걸 먹을 때마다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부작용이야. 이상한 부작용이 생기네. 문자 왔습니다. 최은주님. 네. 네. 박선우님. 어제도 제 최애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연기하시는 거 봤어요. 아 진짜 이거는 네. 사랑과 전쟁은 제가 20년 전에 두 번 찍었어요. 두 번을 찍었는데 네. 아 그거밖에 안 찍었어요? 네. 재방송을 만 번에요. 아니 만 번 하면 2만 번 한 거. 재방료 저기 꽂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재방료가 안 들어와. 이미지만 나빠서. 아니 그건 나는
두 번 찍은 것 중에 본 걸 또 2만 번 본 거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와. 워낙 많은 프로에서 재방을 하니까요. 어, 왜 재방용 안 나오지?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재방용까지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 이미지가 더 안 좋아져. 아, 그래? 이게 뭐야? 진짜 나 안타깝다니까. 아,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잘. 누가 인터뷰하면 박성호 씨 근황으로 보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네네. 본인 너무 싫어해서.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했었던 과거이기도 하고 지금 뭐 그냥 와. 뭐 그거 또한 저의 프로필이고. 아니 그러면 선우 씨 거기서 그 대사가 뭐였어요? 왜 좀 이미지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이제 좀 남자가 조울증이 있었던가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좀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 뭐 그래서 전혀 박선우 씨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데. 네네.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시장 가면 저 나쁜 새끼 잡지. 그러지. 막 그런 분들도 어르신가. 계세요. 근데 그럼. 배우는 또 그 역할 따라간다고요. 제가 뭐 방송에서 했던 프로에서는 또 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춘식이라고. 네네. 조금 그 약간 많은 분들이 그 좀 약간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침 드라마 얘기하는 거. 아침 드라마에서 제가 맞아, 이제 좀 약간 떨어지는 역할을 했어.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좋아요. 그 춘식이 실산대 사실. 춘식이 왔다. 그 제가 약간 캐릭터.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거든. 그랬어요. 손해 보고 사는 게 편하죠. 그렇죠. 편하죠. 네, 네. 아니 지상렬 씨 이미지가 좋대니까. 아 저가요? 예. 네. 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능그렁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고단수. 모르잖아. 몰라 모르는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더 센 뱉기 못해요. 이제 뺄 셈도 안 되더라고. 뭐가 맞아. 이렇게 더해지는 건 알겠는데 빠져나가는 건 이해 못하겠더라고. 계산기 쓰세요. 그렇지. 네, 그럼 돼. 예예. 예. 자 앞에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던 적이 예. 있나요? 아까 제가 냈잖아요. 아 그래요? 이제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렇게 셋이 있어야 되니까. 인간극장 보는 기분이야. 그렇게 시간을 흘렀습니다. 이러면서. 야. 야. 아, 그 초록 검색창에 하얀 겨울 네 글자를 이제 검색을 하면 예,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이제 뜨는데 정확히 1993년 몇 월 며칠에 나왔을까요? 예, 도착한 예 문자 좀 예 서훈 씨 보죠. 네. 네. 2190께서 보내주셨네요. 1993년 10월 16일 예, 제가 군대 제대하고 취업했을 때네요.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습니다. 예. 네. 네, 민규 씨. 전경아 씨, 10월 16일이요. 오늘은 진짜 하얀 겨울이잖아요. 거기에 미스터 투까지 만나다니 낭만 가득한 크리스마스네요. 네. 네. 제가 할까요? 또 황원영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93년 10월 16일요. 가요탑10에서 김원준님이랑 1위 야. 대결했을 때 야, 야. 미스터2가 1위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김원준씨 팬들한테요. 네. 그래서 김원준씨가 2위를 해가지고 그때 섭섭했었다고 보내주셨나요? 야. 아 저희 때문에 기뻐서 우신 게 아니라 김원준씨가 2위에서 울었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야 팬, 김원준씨 팬들이 훨씬 많았어. 아니 김원준씨 게스트 왔을 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가요 톱10이 5주 연속이면 이제 골든글러브죠? 네. 네. 그리고 손범수 형이 봤나요? 네네. 그렇죠. 범수 형께서 했죠. 야, 그때 가요 톱10에서 일단 타이틀 매치에서 1등하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가 4주 1위 하고요. 가요 톱10은 어? 마지막 주에 건모 형이 핑계가 야, 맞지? 맞아, 맞아. 건모 형의 핑계가 갑자기 확 올라왔죠. 야, 그때가 또 5주 못 했고 못 했어요. 거기서 못 하고 SBS에서는 했어요 우리가. 아 그랬나? SBS는 더 오래 갔었지.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SBS랑 터가 맞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 여기가 SBS입니다. 저 잠잘 그러니까. 때 머리를 앞으로 SBS 방송 쪽으로 두고 자. 그렇지 그렇지. 예예 예. 남양 쪽으로 네. 두고 자시면 돼요. 아, 남양 쪽으로. 네. 정답은 뭔가요, 민규 씨? 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제 생일이 10월 16일이거든요. 여여. 그날 발매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엄마 생일도 10월 16일이에요. 생신. 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10월 16일 날 나왔는지. 10월 16일. 네네. 이때 그 사장님이 알고 발표한 거 아닌가요? 이때 맞춰서. 아니요 사장님은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불가능해요. 야, 그 사장님은 뭐 지금 연락돼요? 지금 이제 7순 넘기셔가지고요. 네네. 뭐 그냥
왔다 갔다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화하게. 얼마 전에 사장님하고 한번 저녁을 한번 먹었거든요. 예, 예. 아직도 건강하시고 우리 걱정 많이 하시고. 이쪽에 계세요 아직? 예예 예. 보강동 쪽에 살고 계셔가지고 저하고 집도 가깝고 그래서 네네. 가끔씩 제가 찾아뵈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또 너하고 민규하고 둘이서 노래 좀 한번 해봐라. 네네. 자기가 또에 뭐 받아놓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열정이 대단하시네. 네, 예, 지금도. 그래서, 예.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시는. 아유 뭐 멋지시지. 아, 아 역시. 누구 하면 우리가 알 법한 그 형님인 것 같은데. 지상렬 씨가 알잖아요. 알죠. 네, 알죠, 알죠. 장은식 사장님. 아, 네네. 그러시구나. 네. 알잖아. 아, 그놈 저 두 분 뵈니까 오늘 참 우리 저. 아 그린벨트 녹색지대 형도 생각나고 네. 수아진 형도 생각나고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듀엣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선배님들도 생각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유심초 형님들이나 우리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비교했었던 선배님들이 서수남과 하청이에요. 의외였죠. 둘이 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의외였어요. 서수남과 그랬었어. 네. 아, 민규 씨 문자 왔습니다. 네. 아 박생애님이 보내주셨고요. 헐 오늘 미스터 투 두 분 하얀 겨울 라이브 들려주시나요? 오늘 너무 큰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야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예 민원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예. 30년 넘게 예, 사랑받은 그 노래죠. 하얀 겨울 예 LIVE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예. 네, 예. 아이. 야 그나저나 이게 무슨 일이지? 아침에 눈 보고 야. 하얀 겨울 미스터 투 보고 다 보는 거네 오늘. 야, 참 오늘 진짜 감사한 날입니다. 예, 민규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울산에서 구미 거쳐서. 네네. 예. 예. 참 고맙습니다. 아,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라디오. 아, 야, 한 얼마 만이에요? 몇 년 됐죠 우리? 10년. 아니 10년까지는 아니고. 우리 아마 어떤 프로에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불렀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이 가서, 제이 쪽 가서,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아, 네. 자, TV에서 불러고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예 대표 봅니다. 미스터 투 하얀 겨울. 닮아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니 내게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건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건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걸 그대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을 내릴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아야야 진짜 이거 우리가 그 저 민규 씨, 선우 씨 우리가 네. 노래방 가서 하얀 겨울 이거 다 한 번씩은 다 문진해봤는데 맨 문진. 마지막에 그거 저 가사 이제 네. 돌아와줘 내게 이거를 못 맞춰 아 그런가요? 예 보통 사람들은 쉬운 건데 예 좋은 양반들 앞에서 나름대로 이제 네. 그 인생의 반쪽 같은 네, 그분들 네. 만났을 때 맨 마지막에 요걸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잘 맞추면 네. 그 양반이랑 잘 되는 날이고 못 맞추면은 안 되는 날이라고 우리끼리 그 시그널이 있었어요. 아. 네네 야 지금 뭐 제작진들이 그런데 아주 그냥 반응이 예 참숙가마라고 예, 뜨겁다고 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6147번님 예 민규 씨 소개 좀 해주죠. 예 네, 겨울에 하얀 겨울 노래 안 듣고 지나가면 뭔가 찝찝한데 이렇게 라이브로 크리스마스에 듣다니 산타 할아버지께 큰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뭐 우리가 워낙 그 좋아하는 형님들 웸 있잖아요. 그 네. 노래죠. 네.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네. 아 그렇죠? 너무 명곡이죠. 명곡이죠. 네네. 우리나라 대표 예 크리스마스 노래죠. 네, 저희도. 어 우리가 하얀 겨울 부르면서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불렀었어요. 이제 뭐 하얀 겨울만 부르기에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네네. 항상 곁다리로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불렀죠. 어. 아니 근데 그 당시 그렇다고 서선호 화창 선배님들 노래를 하기엔 또 안 맞았어요. 하얀 겨울하고는 너 옛날 거라 그게 뭐지 시골 구경인가 뭐 있죠?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 저거 닭장 속에는 닭장 속에는 그게 암탉이 꼬깨기 갈 순 없잖아. 하얀 겨울하다가 그러니까 자 이은우 씨 예 문자 왔습니다. 선우 씨 예 아 역시 목소리는 나이 드는 게 아닌가 봐요. 너무 좋네요. 이보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어요. 감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뭐 다른 때랑 좀 더 다른 게 뭐냐면은 뭐 그런 겁니다. 상렬이 그냥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 마음의 온도가 그럴 것 같은데 야 시간 가는 게 오늘 참 아깝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정말 예, 아깝네. 아니,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유 울산에서 이거 뭐 기름비도 안 맞을 텐데. 아예 상관없어요. 재밌잖아요. 네. 네. 아 저 두 분이 전 DJ 두 분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네. 뭐 가끔 오셔서 울산 홍보도 하고. 아,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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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이제 계약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이제 다른 곳이 그래, 그래 이런 다른 데 가야지 돈 벌어야지 다른 데 가서 네. 8409번님 네. 네 귀가 호강한다는 말 이때 쓰라고 있는 말 맞죠? 저 고막이 녹아 흘러내릴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아니 그리고 뭐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있는 그렘린궁 크렘린궁. 크렘린궁. 여기 되게 많이 저기 들어봤는데. 아, 저희가 예, 그 노래 불렀던 적이 불렀었죠. 있어요? 불렀었죠. 예친 대통령이 있을 때. 아, 예친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 지하벙커에서. 아, 예. 아, 지하벙커에서. 예, 핵폭탄 떨어져도 무사할 수 있는 지하벙커에서. 야. 네.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늘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입했던 건 뭐냐면 네네.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길 잊어버리면 못 찾는다고. 아, 예친 형이. 예, 아, 예. 아니 그 예친 형은 직접 못 만났고요. 아니 저는 계셨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요? 벙커에. 아니 옆에 집무실이 있었죠. 벙커는 우리가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그때 무슨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 행사 모임을 거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거기 고위급 간부님들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불렀었죠. H구나, H. 네. 땡지 컴퍼니언 걸. 그러니까 처음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대기업 땡지. 어허. 예. 맞아, 맞아. 땡지.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뜨거운 인터뷰, 뜨거터뷰. 30년 동안 사랑받는 겨울 노래죠. 하얀 겨울을 부른 미스터 투. 선우 씨, 민규 씨, 예, 함께 했습니다. 아.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클로만테도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뜨거터뷰 공식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미스터 투 하시겠습니까? 예, 민규 씨. 네. 하신다. 아, 저도 하죠. 그래요?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이다. 민규 씨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죠. 아, 요즘에는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이제 뭐 다툴 일이 없어요. 그죠? 다툴 나이도 지났어요. 그죠? 살 날 얼마나 맞다고 막 싸워. 힘이 없어. 아, 그러니까, 힘이 없어. 아,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잡을 힘이 없어. 재밌게 이제. 살다 가자. 싸울 힘이 없어. 맞아. 이제 싸울 명언이다. 재밌게 살다. 싸워. 그래, 바이바이. 그래. 야, 그나저나 저희 둘도 바이바이. 아, 조만간에 네. 한번 봐요. 예, 한번 네. 배우 민규 씨 고맙습니다. 저도 잘 한번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